안녕하세요, 무식입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토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?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고 계신가요? 토토는 예측의 세계입니다. 즉 절대적인 정답도 오답도 없다는 얘기죠. 여러분이 100만 원을 토토에서 얻었다라고 하면 더 큰 금액을 벌려고 그 100만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. 여기서 만약 잃는다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바라고 이번에는 따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잃는 돈이 더 많을 것이고 그렇게 토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밤새 야근을 해서 월급을 300만 원 번다고 가정해봅시다. 그 300만 원을 토토의 세계에서는 단 10초 만에 벌 수 있습니다.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얻은 돈을 10초 만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. 그 말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망가짐을 의미하고 토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. 토토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박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. 금전적으로 부족할 경우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를 찾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이 쌓아왔던 이미지나 신뢰관계는 단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. 토토라는 것은 술, 담배와 같습니다. 처음에는 기분 전환할 겸 혹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손을 댄다면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.